며칠 후 농부 성수 씨, 이웃들과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왔는데요. 이게 중원의 고추예요. 중원은 이제 청년 고추인데 고추가 익었잖아 이제. 그래서 빨갛게 이걸 따는 거지. 연극을 준비할 동안 고추 맛이 깊게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아주 완전히 착하가 완전히 이게 잘 지금 약간 덜 익은 거야. 조금 덜 익었는데 완전히 익은 것도 있으니까. 여느 때와 같이 수확은 마을 품앗이를 하는데요. 어때 이제 종우야? 내가 이제 다시 농부로 돌아온 것 같잖아? 이제 연극 감독에서 농부 감독을 내가 갈게. 지금서부터 내 말만 잘 듣고 농사를 치면 돼.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농사 파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예민한 허 감독은 간데 없고 넉살 좋은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아, 됐어 됐어. 근데 시원해 먹죠? 아니야, 그냥 이렇게 옛날 밭에서 이렇게 그런 대로 또 어성초 수박 이런 거 꿀맛 같은 새참도 며칠 만인데요. 설탕 분열 놓는 데잖아. 이제 농사에 이제 차츰 달인이 돼가는 느낌 같지 않아? 왜 이 표정 왜 그래? 왜 웃어? 열심히면 다 돼요. 열심히면 돼? 그럼 난 어쨌든 열심히인 거 아니죠, 감독님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고? 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만 먹어요. 그만 먹으랬으면. 저 녹이 남아는 하나 드세요. 예? 나는 못 먹게 하고 종호 먹으래 이거. 와. 감독님 많이 먹었으니까 그봐요. 껍데기 다 감독님 먹는 거야. 그봐요. 이거 다 감독님이 먹는 거야. 아니 하나 먹는 봐봐, 거야. 봐봐 껍데기 봐. 서럽다 서러워. 연극 무대만큼 농사와 이웃에도 푹 빠진 성수 씨.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는데요. 저는 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그 자연하고 같이 자연에서 농사도 수확하고 또 이 자연에서 연극도 수확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우리 마을이 예술이 흐르는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예술이 흐르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죠. 감사합니다. 네. 촬영 끝낼게요. 네. 아, 오래했다. 그래도 정들니까 갔네. 어? 자윤 PD 간대.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이. 아니야. 안돼요. 이별 안 돼요. 이제 가야죠. 안돼요. 못 가요. 아니야. 같이요. 편집 도와드릴게요. 올 때는 모두 만나요. 갈 때 만나요. 먼저 금방 한 박스 되고 그러니까 어우 보람도 느끼고 농사진 감독님. 네. 이 동네에서 감자농사 허감독님이 제일 잘해요. 아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맞아요.